예. 영상 찍으세요? 예. 진짜요? 그래, 킴마통. 오. 아, 지금 목소리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진짜로요? 그래요? 어우, 현아씨. 아, 배가 너무 고프다고. 아, 내 손이 와서 밥을 줘야지, 이거 어떻게. 그래, 내가 물어봤잖아, 먹을 거냐고. 그래서 내가 너 거까지 다 먹었잖아, 두 개. 라면 두개다 먹었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손님 거 라면 하나 정도는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나가서 좀 뭐, 나 배고프니까 뭐좀 사자고. 응, 그래, 가자고. 현아씨.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여성용. 아, 나 핑크색 좋아해. 핑크색 좋아한다고? 아니, 여까 아, 너는 왕발이니까 그렇지. 나는 250이야. 이게 남성용이라고? 배고파. 이거 봐. 동두천에도 꽃은 핀다. 아, 꽃 향기 좀 맡자. 아, 좋다. 아, 잘 나왔어. 아, 꽃내음이 나네요. 꽃내음이 나요? 우리 삶에도. 아. 이 차디찬 동두천 땅에서도 꽃내음이 나네. 봄이 오나 봐요? 아, 그럼요. 봄이 오고 있죠. 아, 급하게 편의점에 가서 줄임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해보겠다. GS25. 안녕하세요. 어우. 고기가 진짜 많구나. 4,500원? 네? 동영상을 왜 찍어요? 동영상이요? 아, 제 그 오늘 하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 살아. 저희 오늘 젊은 날 하루를 영상으로 남겨놓으려고. 맞아, 맞아. 아, 다 맛있겠는데? 유명하신 분이 있네, 여기. 박분남. 아니, 근데 그 사람 누구야? 사진이? 이분이요? 응. 이분 유튜브 하시는 네. 분이에요. 아프리카에 나오는 그 코트인가? 아, 그분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이분. 아니야? 예. 네. 사진 많이 보시는구나, 그런 거를. 많이 보시더라고. 아, 그래? 나는 동영상이 닮지 마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자, 요거. 엄마의 맘. 진라면은 순한 맛이죠, 역시. 자. 네, 감사합니다. 나랑 대화 많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 주시고. 아니, 이거는 왜 동영상이 안 찍어? 예? 아니, 서비스 찍어야 자, 옆에 찍어. 또 민트 초콜라떼. 이거는 우리 가게에 있는 게 아니야. 아, 그러네요? 딴 데서 사갖고 내가 갖고 온 거야. 딴 데서 사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매번 예. 저 집에 찾아가지만 저를 굉장히 잘 맞아주시고 네. 친절하게 잘 대해주십니다. 친절하는데 네. 아, 토크의 그 압박이 엄청나네. 저분 유튜브 하셔야겠는데. 아, 그럼요. 저는 밥 좀 먹겠다고요. 아, 진짜 하세요. 네. 네. 김이 이렇게 뜯어버렸네. 아, 4,000, 정확히 이제 4,750원의 행복입니다. 4,750원의 행복. 고기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요? 왜 이렇게 쳐다봐요? 난 밥 먹는데. 아이고, 쳐다보라고 영상 찍는 거 아니었어요?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는 야수 같은 지금. 표정이신데요? 맹아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한입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밑에 조금 떨어주세요. 이거 서비스로 주신 거 잘 먹겠습니다. 이게 그 동두천에 그 아직 남아 있는 인심이 좋네, 이 동네가. 인심이에요, 인심. 빨리 좀 달아주세요. 아니 섞어야지, 아유. 아, 정말. 아, 이렇게 섞어야지. 마지막에 남은 맛있는 거 너가 다 먹으려 그래? 섞어야지. 그치, 그치. 아, 그치, 그치. 아. 아니, 무슨 어디서 보기 아재 소리가 이렇게 자꾸 들려. 아, 동두천이 라면을 잘하네. 동두천이 라면을 잘한다? 동두천이 진라면 잘해.
맞지? 어. 아우. 날이 오지입니다. 현우증 집 앞에 조그맣게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봄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삶에 아직 오진 않았지만 세상은 봄이 와버렸잖아. 아직 우린 빙하기지만 예. 우리 삶에도 얼음이 녹을 날이 올 거 아닙니까? 봄 한번 만끽해봐야죠. 아 그렇죠. 예. 자연 친화적입니다. 도시가. 예. 아 경치 또 이런 거 보면 또 지나칠 수 없죠. 야 그림이다. 야 그림이야. 야 그림이야. 그렇죠. 우리 또 이런 거 보이면 한 번씩 꼭 해봐야 되거든요. 아, 파워핸드. 어깨 근육 풀기. 어, 잠시만요. 선생님, 어깨가 끼가 아니고 아이 아니에요? 어? 이게 맞는 걸 거예요, 설마. 이거 봉두천 씨가 만든 건데. 에, 말도 안 돼. 어깨지, 아이 아니야? 어, 틀린 것 같아요. 그쵸? 아이가 맞거든요. 팔과 몸통에 이어지는 부분의 위쪽. 숄더. 어깨. 아니, 어떻게 푸냐 이거죠. 어깨 어떻게? 풀어. 어떻게 근육 풀기? 어깨 근육 풀기? 아, 이 길이 너무 이쁘다. 어, 경진. 거기가 닿긴 닿네요. 아니, 거기가 닿긴 닿아요. 형, 그 정도 그냥 차 차죠, 요즘? 아유, 어우, 까치만 안 드셨죠? 예, 예, 아, 닿긴 닿네요. 그냥 하죠, 그 안녕하세요. 예, 예. 영상 찍으세요? 예, 예. 목소리를 어디 많이 듣던 목소리여가지고. 유튜버 구독자예요. 어, 진짜요? 네, 네, 김마통. 오. 아, 지금 목소리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진짜로요? 어, 그래요? 우리 딸이, 어, 아니냐고. 아, 딸... 아, 근데 아이들이. 어, 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야 될 텐데 이거 김마통을 봐서 없잖아. 안녕. 아유 고마워. 그래, 알아봤구나.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야 신발도 필라이 비상어 좋네요. 아이고. 아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아 구독자와의 첫 만남이야 기영진. 깜짝 놀랐네. 예. 처음에. 아 저기 걸어왔는데 뭐 촬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어우 깜짝 놀랐어요. 지나갔는데 혹시 유튜브 촬영하시는 거 아니죠? 네네네. 아, 여기 촬영하면 안 되겠구나. 아이들 정서상 안 좋으니까. 네, 아이들 놀고 있는데 어른이 예, 와서 예. 이러고 있으니까 기영진을 데려 나오려고 그랬어요. 네. 거의 이 소수민족이잖아요. 우리 예. 몇 명 안 되는 이 2,500명. 예, 우리 정말 네. 정말 그 아이들의 핑크색 이쁜 자켓을 보면서 와, 예.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네,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했어요. 어, 좋은 영상만 찍자고요. 예, 예. 아, 동두천 사랑이네요. 예, 그럼요. 아까 어깨 논란이 예.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이 정도면 오타 써도 돼요. 그럼요. 이렇게 인심이 좋고 좋으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인데. 아 그렇죠. 첫 구독자님들과 조우를 나눈 후에 네네.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 현우증. 예예. 어, 진짜 우리 삶에 봄이 오나 봐요. 아 그럼요. 순삭. 시간 순삭. 아 또 저녁 시간이에요. 저 친구 또 뭐 또 주방에서 부시럭부시럭 하고. 아 뭘 또 뭘 또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아니 저희 집에 그 또 오셨으면 제가 또 가방기 네. 대접해야죠. 1,500원, 아 1,300원짜리 양배추. 요거 하나면은 굉장히 맛있는 샐러드가 됩니다. 그 뭐 혹시 기영진 뭐 아메리칸 스타일 그 함버그 스테이크라고 아시나요? 아 함버그 스테이크. 예예. 예. 함버그면 일본 스타일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메리칸인데. 요거를 얇게 썰어줘야 됩니다. 야 식당 짬 나온다. 캐나다 스시집 식당 짱 나와요. 이렇게 좀 담가놔야지. 아, 부드럽게 해주려고? 네, 부드럽게 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세요. 어, 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계십시오. 아, 그래요? 예, 예. 이무지 찝찝한 기분은? 아, 예, 예. 굉장히 찝찝한데요, 지금? 뒷맛이? 방에 들어가서 좀 쉬시면 됩니다. 나 침대에 예. 누워있어도 되죠? 아, 그럼요. 예, 좀. 누워있을게요. 예, 예, 예. 여 선생님? 예예 예, 예. 동작 그만. 예예 예. 밑장 빼기냐? 예? 아 밑장... 제가 그... 아니 내가 수제 함바그 스테이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제가 예예 예. 저기서 다 봤거든요? 예 카메라에 다 찍혔어요 지금.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더니. 자 이것도 오뚜기. 아 이것도 오뚜기. 예. 아메리칸 스타일 뭐 별거 없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1분이면 끝납니다. 쉬고 있을게요. 아이고 은박지를 넣어버렸네 내가 여기다. 은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데. 야, 탔네. 야, 이거.
이렇게 야, 하고.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원래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 빼서 넣어야지. 아, 내 외국물만. 아, 몰랐어. 오, 큰일 날 뻔했네. 터질 뻔했네. 오, 냄새. 너무, 네가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다 넣어서 돌리길래 나도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넣어버려? 아, 난 되는 줄 알았지. 오늘도 현우증 했네요. 1 현우증 했다. 살짝만 두르겠습니다. 저는 꼭 반숙으로 해주세요. 아, 계란이 그 싱싱하진 않네. 그건 뭐죠? 딱 넣고 오케이. 와, 이거는 좀 모양 나오네. 이렇게 물기를 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낫다. 케찹도 오뚜기. 케찹도 오뚜기. 오뚜기는 인생이다. 네. 이것도 오뚜기.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게 이런 거거든요. 망고 드레싱 뭐 이런 샐러드 이런 거. 껄깍거리지 마. 이게 제일 맛있어요. 지금 말이죠. 이쁘게 담아야 된다, 자고로. 그치.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네요, 거의. 이거 터뜨렸으면 날. 아이고, 아이고 터졌네. 터졌네. 아이고. 원래 어차피 먹으면 터져. 속력이 중요합니다. 음식은. 아이고 이거 다. 아니 이쯤 되면 일부러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 일부러. 그렇게 아니 나갔어요. 반숙을 어떻게 두 개를 다 이렇게 터뜨려. 야 이거 급하게 맞추고 괜찮네. 노른자를 싹 터뜨려. 이미 터졌지만. 요거. 얼마네요? 너무 맛있어. 옛날 경양식 햄버거 스테이크 막 살아서도 이게 살아서지. 드레싱이 뭐 언제부터 드레싱이 있었어요? 그냥 케첩 빡! 마요네즈 빡! 그 언제부터 샐러드 보는 게 있어? 잘하다. 근데 다 해봐야 3,000원도 안 될 거예요. 3,000원. 한 접시 3,000원. 근데 양배추도 거의 반밖에 안 썼으니까. 야 이거 낮에 만난 우리 구독자분 애기들이 참 좋아하겠네 이거. 그렇냐. 애기들이 이거 참 좋아할 맛이다. 어머니 내일 저녁은 이거 우리 애기는 요거 하나 해주죠. 요거 하나 해주면 딱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첫 구독자를 밖에서 만났잖아. 뭔가 모르게 많이 보람차고 아 그동안 좀 힘들었던 게 살로 녹아내린 느낌이었어. 뭐 감사하네. 나름 조그만 채널이지만 이거 하겠다고 둘이 진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거든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문에 이 영상이 유지되고 있다. 아, 쭉딱 함께 해결. 오뚜기였으면 어떻게 살지? 아, 집에 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자. 아, 동두천에서 시흥까지. 아, 경기도 최북단에서 이제 경기도 거의 최남단 시흥까지 지금 가야 됩니다. 이 서울 이 한강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요. 빠르면 뭐 한 1시간 40분. 오, 한강 다리 너무 이뻐. 와, 옆에 지금 올림픽대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서울의 이 화려함. 야, 볼 때마다 참 높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우, 저거 봐. 저 몇 층이야? 얼마냐, 저런 거는? 야, 참이 서울에 비싸고 높고 좋은 집도 많고 외제차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구나 하는 거를 감탄을 하고면서 집에 가야 됩니다.